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간 뒤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연탄을 때른 산복 마을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용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는 줄고 창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져서 고용의 질에는 의문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40주년 기념식이 어제 처음으로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계승, 지역을 뛰어넘은 진실의 연대,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승격한 부마항쟁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40년 전 독재를 붕괴시킨 부마항쟁은 오히려 광주 5.18의 처참한 사륙전으로 이어졌습니다. 79년 부산에서 시작한 민주화 여정이 오랫동안 지체됐던 이유, 전두환 신군부의 어두운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월 들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초가을치고는 때이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로 하루하루 생활에 바쁜 서민들은 아직 겨울 채비를 할 틈도 없이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 셈인데요. 특히 연탄을 때는 산복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서구 아미동의 한 주택. 빨갛게 타오르는 불구멍에 맞춰 연탄을 하나 더 얹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자 벌써 난방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산복마을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부담이 좀 되죠. 막 많이들 미안하니까 자꾸. 연탄은 뭐 어쩌면 두 개도 들어가고 막 세 개도 들어가지 그러면. 부산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모두 1,100여 곳. 동구와 부산진구 등 대부분 원도심 산복마을에 집중돼 있습니다. 올해 연탄값은 639원. 3년 전만 해도 300원대였던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여전히 서민층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배달료 등 다른 비용까지 더하면 연탄 한 장에 1,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연탄 가구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사용해야 할 연탄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40만 장 수준을 유지하던 기부와 후원도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줄면서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는 이제 일찍 연탄을 떼게 되면은 내년 3, 4월 때까지 연탄 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수량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탄 쿠폰이나 보일러 교체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른 추위로 긴 겨울이 예상되면서 연탄 마을에 드리운 근심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의 고용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의 질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는 줄고 창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정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9월 고용률은 57.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바닥을 친 고용률이 이후 꾸준히 증가해 7월부터는 57%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7천여 명이 늘어난 16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고용이 늘면서 실업자는 7천여 명 준 5만 7천여 명, 실업률도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3대 고용지표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의문입니다. 임금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준 반면 비임금 근로자가 15% 늘면서 고용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은 4.9% 준 반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은 10% 이상 늘어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역 기업들이 요즘 어렵다 보니 취업 기회가 줄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 창업 또는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산 지역의 고용 지표들이 앞으로 고용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인 부산형 청년사회주택이 본격 공급된다는 소식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부산형 청년사회주택 680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청년사회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비영리법인 등이 민간자본으로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시는 외곽 지역에 몰려있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우선 해운대구 중동 일대 시유지에 3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교에 무리한 끼어들기 행태가 경찰 단속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캠코더 단속으로 올해에만 790여 건을 적발했지만 지난해 시작된 드론 촬영 단속은 올해부터 아예 중단됐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해상 교량에서의 드론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1, 2차로에 집중되는 정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시나 경찰청 모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대출 규제를 푸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서 정작 주택담보대출 40% 규제 등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건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과 계층에 맞는 미시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과 자비코를 부산시가 직영화한 지 반년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4월 부산시설공단의 운영을 떠맡기고는 9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설공단은 은행 대출과 지난해 남은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시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아주 큽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져서요. 아침과 저녁으론 가을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쌀쌀하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낮아져서 내륙 곳곳에 난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를 밑돌며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창원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 속 낮 기온은 20도에 머물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형적인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어제 처음으로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계승, 또 지역을 뛰어넘은 진실의 연대,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승격한 부마항쟁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40주년을 맞아 국가행사로 치러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 자녀 세대로 계승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열망. 오늘 여기 있는 저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20살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79년과 80년, 부마에서 5.18로 이어졌던 그때처럼 두 지역의 연대가 재현됐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부마항쟁 기념조례를 공동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마항쟁의 첫 발원지가 됐던 부산대학교 제1사범관에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4대 민주화운동 가운데 가장 많이 잊혀진 부마항쟁은 그래서 남아있는 재평가, 재조명 작업도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40년 전 독재를 붕괴시킨 부마항쟁. 하지만 민주화의 봄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광주 5.18의 처참한 사륙전으로 이어졌습니다. 79년 부산에서 시작한 민주화 여정이 오랫동안 지체됐던 이유, 전두환 신군부의 어두운 역사 때문입니다. 부마항쟁 기획보도 황재실 기자입니다. 79년 10월 24일. 부산지검이 보고한 해화여고 학생들의 서면집회 움직임. 동래고, 부산 남고, 영남 상고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한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작전을 전개했다는 공수특전여단의 상황 일지입니다. 광주에서는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산 시위에 동조하자는 서신을 전파했습니다. 야, 이제 박정희의 끝장이 이제 부마를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부마항쟁의 전국 확산을 눈여겨본 건 전두환 신군부였습니다. 19일부터 전국 대학가로 확산됐다. 처음부터 정권 타도, 민주 회복을 표방했고 이례적으로 일반 시민 대중이 가세했다고 기록합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의 강경 진압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그들의 공통 분모는 바로 공수부대였습니다. 미국의 특수전 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한국인들. 이들은 계엄군 현장 지휘관으로 또 보안사령관으로 부마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부마를 교훈 삼아 초전 박사를 목표로 광주를 학살했습니다. The training that Chun Doo-hwan had with special forces made him realize that's a good way to go. The special forces are trained to deal harshly with problems and get it solved quickly. 그러나 부마에서 실현된 대중 시위 방식은 광주로 이후 87년 6월로 이어졌습니다. 부마 항쟁의 그 시위 방식이 저는 그 이후의 시위 방식으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부마항쟁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서 계엄령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hun Doo-hwan wanted to use the military in 1987 and the United States insisted he not. They were afraid of a nationwide Gwangju uprising, as they put it. 군사 반란과 계엄령으로 점철된 정치 군인들의 역사는 또 한 번 계엄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지역 문화계의 각종 공연과 전시 소식을 알아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소재로 풍경화를 그려온 작가와 또 자신의 얼굴을 그림의 소재로 그려온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폭을 가득 채운 설경이 보는 이로 하여금 차분함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는 금방이라도 향기가 캔버스를 뚫고 퍼져나올 듯합니다.
분청사기에 사용되는 도자기 흙을 소재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온 차규선 작가가 부산에서 작품전을 개최합니다. 흙이 섞인 소재가 마르기 전에 손가락과 붓 등을 사용해 만든 그의 작품에서는 동양화와 서양화가 뒤섞인 독특한 작품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화 공부를 하다가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어떤 도자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20년 넘는 전업 작가 활동을 해오며 오로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고집해온 작가는 초상화를 비롯해 아직도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많다며 왕성한 창작열에 불타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가득 채운 다양한 작품들, 그러나 그 속에 자리 잡은 얼굴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작가는 20대에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인생의 주요 변곡점을 겪으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마스크를 통해 표현하는가 하면 때로는 거울에 비친 모습, 때로는 상처 입고 절규하는 모습도 거침없이 과감하게 그려냈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도 하고 이러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약간 편안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아직 뭐 저 밑에 들여다보면 아직 그런 갈등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화상 시리즈와 함께 등장한 꽃과 새 시리즈 역시 섬세하고 꼼꼼한 분놀림과 사실적인 색감으로 여성 작가 특유의 매력을 물씬 풍겨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사상구 모라동을 달리던 45인승 통근 버스가 도로 3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통근 버스에는 1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7명이 중경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통근 버스 운전자 65살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지원 정책 사업을 담당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모 지역 담당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인 미만 기업의 산재 위험을 줄여주는 클린 사업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공급업자 11명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87차례에 걸쳐 3억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모두 667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영도구 대평동의 한 선박 부품 수리 업체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퇴근한 뒤 용접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7시 30분쯤엔 북구 구포동의 한 컨테이너 자재 창고에서 역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경우 육체노동 정년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22살 김모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60세까지 인정된 배상액 약 1억 3천만 원에 추가로 5년 배상액 약 2천만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다친 뒤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선 60세까지 예상 수입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높여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제4회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해운대구 맥스코 제1전시관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에게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학교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존과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센터 존 등 7곳이 운영됩니다. 청소 대행업체를 공개 모집으로 전환한 수영구가 청소차와 쓰레기 임시 저장 공간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청소 대행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영구는 최근 공개 경쟁 모집을 시행해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로 H사와 K사를 뽑았는데 두 업체 모두 수영구 관내에 주차장과 쓰레기 임시 저장 공간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K사는 부산 진구에 관련 시설이 있고 H사는 내년까지만 주차장과 쓰레기 저장 공간을 마련하면 된다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부산시가 도시개발 공공성 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물 높이 규제 120m를 완화하겠다는 건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합창제이자 세계 합창음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15회 부산 국제 합창제가 어제 저녁 8시 해운대 소양시어터에서 개막식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 국제 합창제는 올해 15회를 맞이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안정된 합창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아주 큽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쌀쌀하진 않은데요.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비교적 온화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낮아져서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 속 낮 기온은 20도에 머물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요. 전형적인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